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 지금 이제 요 적어둔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완전히 정리된 내용이 아닌데요. 제가 틈틈이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를 이제 메모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명하기로는 조현병 조울증 관심사다 해서 이제 조현병하고 관련해서 주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 조울증하고 관련해서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두고 평소에 종종 한 번씩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먼저 이제 욕구 부분에 대해서 조현병 관심사에는 조현병 쪽에는 제가 안전의 욕구라고 써뒀고, 조울증 쪽에는 인정 욕구, 성취 욕구를 써뒀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데 두 가지의 조현병과 조울증의 공통적인 욕구가 있어요. 여기 써두질 않았는데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게 하나가 화목의 욕구고 또 하나가 진실성의 욕구예요. 그 우리 조현병 당사자와 조울증 당사자들은 전부 다 화목의 욕구가 엄청나게 강하고 진실성의 욕구가 엄청나게 강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착하다. 기본적으로 착하다. 그래서 남들하고 더불어 같이 잘 살고 싶어 하지. 남들을, 아무튼 더불어 잘 살고 싶어 한다. 화목한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부모님끼리 싸우거나, 부모님이 싸우거나, 집안에 가족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조현병 특질을 지닌 분들, 조울증 특질을 지닌 분들은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가족들보다. 그래서 아무튼 화목의 욕구가 엄청 강하고, 그 다음에 진실성의 욕구가 강해요. 겉다르고 속다른 말을 하는 거를 본인 스스로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겉다르고 속다르게 대하면 엄청나게 싫어요. 거짓말하는 거 엄청나게 싫어요. 거짓말을 잘 못하고 안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우리 1급 수호종이다, 3급 수호종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현병 당사자, 조울증 당사자들은 물고기로 따지자면은 밝은 물에서 살수 있는 1급 수호종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살게 되면은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살게 되면 그만큼 상처도 많이 받고 등등 힘들어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의 공통적인 욕구가 화목의 욕구와 진실성의 욕구인데, 그거 말고 각각의 좀더 특징적인 욕구를 살펴보자면, 제가 볼때 조현병 당사자들은 안전의 욕구가 엄청나게 강하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거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들은 세상을 기본적으로 위험한 곳이라고 느껴요. 다른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위험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일단 잘 적응된 곳에서는 관계가 없는데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이사를 간다, 전학을 간다, 등등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내포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곳이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엄청나게 조심하고 두려워해요. 새로 이사한 동네가 안전하다. 새로 이사한 집이 안전하다. 새로 전학 간 학교가 안전하다. 새로 진학한 학교가 안전하다. 거기에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엄청나게 조심하고 경계한다는 거예요. 안전의 욕구가 엄청 강하고, 거기에 비하자면 조울증, 양극성 장애를 지닌 우리 당사자들은 인정 욕구와 성취 욕구가 엄청 강한 것 같다. 라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받으려고 그래요. 엄청나게 외로워하고, 이들은 외로움이 큰 문제가 돼요. 엄청 외로워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도 엄마의 관심을 끌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보채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현병 관심사라고 해서 써둔 부분들을 보자면 환청, 망상, 그리고 폭력. 폭력은 조울증에서도 폭력은 문제가 되죠. 폭력.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고립되고 의심하고 하는 것. 또 여기서 또 나왔네요. 폭언, 폭력. 그 다음에 약물 복용을 거부하는 경우. 그 다음에 트라우마. 그 다음에 강박. 선악 이분법적인 사고. 그 다음에 불안. 자존심 손상. 아무튼 이런 거 제가 쭉 써놨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울증 관심사에서는 보면 돈 사고, 이성 문제, 술 문제. 이게 그 다음에 기분파. 충동 조절 장애, 그리고 수면 장애, 이 밤낮 바뀌는 문제가 조울증에서는 꽤 심각해요. 밤낮 바뀐 채로 지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조현병하고 이거 차이인데 조현병은 밤낮 바뀐 채로 오래 못 버텨요. 바로 재발해 버리니까. 근데 조울증은 밤낮이 바뀐 채로 오랜 기간을 버티거든요. 신흥 종교에 빠지는 문제, 신흥 종교, 그다음에 폭력, 그리고 과대망상. 그리고 일 중독에 빠지는 경우, 자살 충동 느끼는 경우,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는 것, 또 자존심이 세다, 자기 도취에 빠진다. 이런 문제들 등등 이런 걸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놓고 틈틈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도로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아직까지 제가 뭐 정리된 이야기가 아니어서요. 자. 조울증 관리의 노하우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첫 번째, 조울증을 에너지의 문제로 본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친밀감의 욕구, 외로움이 큰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요 문제 영역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둬야 한다. 그래서 수면 문제, 돈 관리 문제, 그리고 음주 문제. 기타의 충동 조절 문제들, 그리고 지나친 성취 욕구와 자신감 자기 과시, 자살 충동, 자살 시도의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촉발 자극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조울증을 하늘이 주신 선물, 축복, 강점으로 인식한다. 일곱 번째, 매일의 생활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 영성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요거 이전에도 제가 몇 차례 강의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뒀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간략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노하우를 쏟았는데요. 첫 번째, 조울증을 에너지의 문제로 본다. 자,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조울증의 큰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기분의 기복, 또 하나가 에너지 기복. 이게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상당수 학자들이 기분의 기복을 더큰 문제로 보고 있는데, 1차적인 걸로 보고 있는데, 저는 에너지 기복을 1차적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분은 그거에 따라서 부수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너지의 문제로 보는 게 제가 볼때 관리할 때 이게 훨씬 수월해요. 에너지라는 점에 착안을 하는 게, 아, 그럼 조증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조증 기간은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잘쓸 거냐?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파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쓸 것이냐? 하다못해 중립적으로 쓸 것이냐?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는 거에 착안을 하는 게 좋고, 우울 기간에도 역시 에너지라는 점에 착안을 한다면, 에너지가 고갈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가 잘찰 때까지 잘 기다려줄 거냐. 이 관점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증과 우울증을 생각할 때에, 이게 핵심 문제가 에너지다. 라는 데 착안해서 생각하는 것이,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을 파악하기 수월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 기간에는 이 에너지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가 고갈이 됐는데
에너지가 다시 차오를 때까지 어떻게 하면 잘 기다려줄 거냐. 이게 우울증을 보내는 핵심이거든요. 우울증에 대처하는 핵심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증 기간에는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고, 우울 기간에는 어떻게 에너지가 차오를 때까지 잘 기다려줄 것이냐. 이게 핵심적인 대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조울증을 에너지의 문제로 보는데, 첫 번째, 에너지에는 방향성이 있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할 거냐? 확고한 인생 목표가 그래서 필요하다. 요 이야기인데,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이 에너지가, 우리가 조증 기간에는 에너지가 확 동원이 되는 시기인데, 이 에너지를 동원해서 파괴적인 데쓸 수도 있고, 생산적인 데쓸 수도 있고, 아니면 중립적인 데쓸 수도 있어요. 조증 기간에 사고를 치는 것은 에너지를 동원해서 파괴적인 데 쓰니까 이게 병이 되는 것이고, 증상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에너지가 동원이 될때 생산적인 데쓸수 있으면 되는데, 공부하는 데 쓴다든지, 또는 수행하는 데 쓴다든지, 또는 열심히 일하는 데 쓴다든지, 대인관계를 잘하는 데 쓴다든지, 아무튼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쓰느냐의 문제죠. 이게 바로 이 확고한 인생 목표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에요. 가치관, 인생 목표,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삶의 중심자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런데, 전부 다내 삶의 중심에, 진짜로 있어야 될게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한테는 조현병, 조울증, 이런 문제는 애초에 안 옵니다. 이야기거든요. 삶의 중심이 비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에 진짜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될게 자리 잡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확고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든지, 아니면 확고한 인생 목표가 자리 잡고 있든지, 인류애가 자리 잡고 있든지, 자기 자신의 삶이, 내 인생은 이런 거에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변함없는 어떤 뭔가가 딱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눈 뜨면 내가 오늘 하루 뭘할 거냐라고 할때 자신의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든, 또는 자기가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무엇이든, 뭔가 이런 게 가지고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게 엉뚱한 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확고한 인생 목표로 하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볼때 이게 자기 하나만 생각하는 인생 목표를 가진 사람은 이게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없는 게더 낫지. 예를 들자면 돈 벌고 싶은 욕심으로 달달 뭉친 사람이 있어요. 조울증 있는 사람 중에도 돈 욕심으로 달달 뭉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돈 되는 것만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러면 사건, 사고가 계속되는 거예요. 돈을 왜 벌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하나를 위해서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 서울대를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왜 들어가야 되느냐? 자기 하나를 위해서 들어가야 되겠다는 사람. 뭐를 해야 되겠다, 꼭 해야 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자기 하나를 위해서. 내가 남보다도 더 잘나고, 남한테 박수 받고, 내가 남한테 딱, 나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확고한 인생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 확고한 인생 목표는 없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인류애라든지 좀더 숭고하고 좀더큰 어떤 게 되기 전에는 그것은 중심을 못 잡아준다.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삶의 중심자리라고 하는, 결국은 내 삶에서 진짜로 고귀하고 성스럽고 어떠한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비어버렸을 때 빈자리를 증상이 메꾸고 들어온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 증상을 그냥 내모르려고 하면 빠져나가지느냐? 아니에요. 이게 내 마음의 확고한, 숭고한, 뭔가 대단한 뭔가가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건 주변으로 밀려나요. 그것이 다시 자리 잡지 않으면 내 인생은 증상이 내 삶의 중심을 점령한 채로 내 인생이 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예요. 에너지가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이 에너지가 올라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에너지가 파괴적인 쪽으로 쓰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필이 꽂히는데, 필이 파괴적인데 꽂히니까 문제가 된다. 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조울증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만 조울증은 조현병하고 조울증의 큰 차이가 뭐냐면, 조현병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이 들면 멘붕 상태에 빠져요. 판단이 안 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하게 되니까 도망다니기에 급급해요. 세상이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숨고 안 움직이고, 요게 조현병이고. 조울증은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이 들면은, 조울증은 어차피 조현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고 조울증도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조현은 위기의식을 느끼면 도망다니고 숨고 멘붕에 빠져서 판단을 못하고 막 절절매고 요런 쪽이고, 조울은 위기의식을 느끼면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목표를 잡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꽂힌다는 거예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불편한 상황, 위기를 느끼게 되면은 목표를 잡는데, 그래, 제가 비유를 그렇게 하잖아요. 경주마들이 양옆에 딱 가리고 앞만 보고 뛰듯이 그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조울은.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이 되게 중요한데, 뭐에 꽂히느냐? 뭐에 꽂히느냐가,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인이 조증 시기에 들어갈 때마다 늘 같은 거에 꽂히는 건 아니에요. 폭력을 행사하던 에라에서 늘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고, 어떨 때는 폭력을 행사하지만 어떤 때는 이성관계에 꽂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돈 쓰는 데 꽂히기도 하고 등등 한데, 물론 한 명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폭력에 계속 꽂히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왔다 갔다 이것저것 반복되기도 하고 등등 한데, 그건 그때그때의 상황에 달린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뭔가에 꽂히는데, 이 꽂히는 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거에 꽂히니까 이게 사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꽂히는 게 생산적인 거에 꽂힌다, 아니면 하다못해 중립적인 거에 꽂힌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생산적인 거에 꽂히고 중립적인 거에 꽂히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가 가치관의 문제고, 가치관이 그런 종류의 가치관, 뭔가 생산적인 거에 꽂힐 수 있는 종류의 가치관, 그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가치관의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자기의 충동을 제어하는 힘의 문제죠.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는 힘의 문제고, 이런 거에 따라서는 이게 조증 에너지를 건설적인 데쓸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에너지의 방향성이 문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에너지 리듬에, 에너지라고 봐야 되는데, 그럴 때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리듬에 맞게 생활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리듬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올라오는 시기에는 에너지를 써야 되죠. 써야 되고, 에너지가 고갈되는 시기에는 에너지 쓰면 안 되고, 에너지가 축적되기를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이 자신의 특성과 상태를 잘 파악하고, 내가 지금 에너지가 올라왔나, 에너지가 고갈되었나, 이걸 잘 파악하고 그에 순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약, 중강약을 이야기하면, 쿵, 짝, 쿵, 짝 이야기하면, 하루의 생활도 그렇고 일주일의 생활도 그렇고 한 달의 생활도 그렇고 1년의 생활도 그런데, 우리가 리듬에 맞춰서 생활할 줄 알아야 된다. 음악의 리듬을 타듯이 쿵짝 쿵짝 하듯이 쿵짝 쿵짝 하면서 살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있게 에너지가 있는 시기에는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사는 거고, 에너지가 없을 때는 쉬어야 되고, 하루 중에도 에너지라는 점에서 볼 때는 낮 시간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간이고, 저녁 밤 시간에 에너지가 축적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고, 이런 것이잖아요. 주중과 주말과 하여튼 이렇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자신의 에너지가, 내 에너지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에너지가 어느 정도 고갈되었는지, 이거를 자기 스스로 잘 알고 거기 맞춰서 생활할 줄 알아야 된다. 그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데 억지로 짜내서 뭘 하려고 한다,
이거 헛된 일이고, 에너지가 막 지금 넘쳐나는데 이거를 그냥 억지로 뭔가를 자제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그래서 조증과 경조증 시기는 어떤 시기냐? 일을 해야 하는 시기다. 이 에너지가 동원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어딘가에다 사용해야 되는 시기고, 우울 시기는 휴식과 재충전에 주력해야 되는 시기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유의점이라고, 조증 시기에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고, 우울 시기는 자신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울증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잘 알고 잘 제어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잘 안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게, 조증 시기에는 에너지가 동원되는데,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를 한계까지 밀어붙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밤, 3일 밤을 안 자고 나중에 되면 잠이 오는데도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고 예를 들어서 버티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책을 쓰고 있던 시기에는 책 이거 교정해야 된다. 사실 이거 밤새도록 교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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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교정을 해도 이게 오타, 그냥 사소한 오타 한두 자 교정하는 거지. 그렇게 성과가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거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이거를 안, 교정을 안 해놓고 자려고 누워있으면 찜찜해가지고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밀어붙이는데, 그래서 거의 나중에 돼서 혼수 상태가 돼서 쓰러져서 잠이 든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또 불과 한두 시간 자고 벌떡 일어나서 또 뭔가를 또 하게 되고, 그렇게. 그래, 조증 시기에는 끝까지 자기를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더 이상 교정을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더 이상 교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또 교정해야 된다고 느끼고 계속 교정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원고를 쓸때 같으면, 뭐, PPT 하나를 만들 때도 사소한 거, 색깔 넣는 거 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해서 그 PPT를 들여다보고 고치고 고치고 고친다. 이런 것들이죠. 또는 공부할 때 장학금 받겠다고 공부하든 대학 입학 시험을 하든 할때 밤에 잠을 푹푹 자주면서 공부를 해야 실력도 늘고 할 텐데, 자기의 불안감 때문에 밤에 잠을 어떻게든 안 자고 계속 공부하려고 계속 그렇게 밀어붙인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조증 시기는 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끝까지 기진맥진할 때까지 자기가 자기를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잘 인식하고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조증 시기, 조울증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명심해야 되느냐? 올인하면 안 된다. 조울증 있는 사람은 올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 가지, 아까 경주마 이야기했지만 앞만 보고 달리는데,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젊은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나는 뭐든지 하나 하면 목숨 걸고 한다. 목숨 걸고 한다 하고, 그 목숨 걸고 하는 거를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남들하고 다르게 나는 죽어라고 한다. 뭔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어붙인다. 내가 기진맥진할 때까지 그거 한다. 이렇게 난 그걸 좋은 특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나를 망치는 습관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에 올인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되면 기진맥진하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걸 결국은 타토를 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울증 있는 사람들은 자꾸 뭔가 하나에 올인하려는 경향인데, 올인하면 안 된다. 생활을 균형 있게 하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에너지를 쓰더라도, 많이 쓰더라도 70% 80%까지 써야 되지, 100을 거기에 쓰면 안 된다. 하루 중에 생활에 아무리 중요한 원고를 쓰든, 아무리 중요한 공부를 하건, 뭘 하건 하더라도, 자, 기본적으로 먹는 거, 자는 거, 그 다음에 산책하는 거, 저 같으면 요즘에 호흡 수행한다면 호흡 수행하는 거, 그 다음에 주변에 중요한 사람과의 대인관계 등등, 이런 기본적인 챙겨야 될 거는 챙기고 공부를 해야 되고 등등하는 거지, 챙겨야 될거 전부 다다 싹무시하고 잠도 최대한 안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산책도 안 다니고 뭐 수행도 아무것도 안 하고, 중요한 사람들이 관계 뭐 생일이든 뭐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안 챙기고 깡그리 다 무시하고, 나는 오직 이 지금은 나 공부가 중요하니까 공부에 그냥 목숨 걸고 공부만 할래
이렇게 해서 올인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올인해서 일을 하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자신의 삶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올인하면 안 된다. 근데 올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생활의 규칙을 확립을 해야 돼요. 여유 있게 생활하는, 한 군데 올인하지 않는 그런 생활 방식을 확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우울 시기에는 자신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큰 문제죠. 이게 초월증인 사람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기준점이 높아요. 에너지가 동원되는 시기가 있고 에너지가 빠지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에너지가 동원되는 시기에는 예를 들어 어쩌다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몇 달하면 공부가 엄청 잘 되거든요. 성적이 확 올라요. 그 다음에 일도 하면은 일을 엄청 잘하는 시기가 있다. 그래서 주변 온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또 대인관계에서도 막 자신만만해져서 평상시에는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고 하던 사람이 막 자신만만해서 남 앞에 나서서 막그 연설을 하고 뭐 하고 등등 하니까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리 뭐 회장이면 회장, 학교에서는 뭐 반장이면 반장, 뭐를 맡게 되는 경향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있다가 보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에 대한 셀프 이미지가 양쪽이 다 있는 게 하나는 엄청 뭔가를 잘하는 자기에 대한 셀프 이미지가 있고 또 하나는 엄청 형편없는 자기에 대한 셀프 이미지가 있고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최고로 잘했을 때를 기준으로 자꾸 그거를 머리에 생각한단 말이에요. 공부 자기가 엄청 잘했던 시절, 대인관계 엄청 잘했던 시절, 뭐 일도 엄청 잘했던 시절.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준점을 딱 잡고 있으면 나머지 그렇지 못한 시기에 되면 계속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더욱이 이제 우울 시기에 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에너지가 고갈됐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뭘 조금 할라 해도 결국 한 5분, 10분 하다가 안 하게 되고 공부도 좀 할라 해도 결국 한 5분, 10분 하다가 책도 봐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무등등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기 잘했을 때 자기를 기준점으로 놓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형편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엄청나게 공격을 해야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울 시기는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가 다시 올라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시기인데 에너지가 그나마 요만큼 올라왔는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데 써버리고 요만큼 올라온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데 써버리니까 에너지가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울이 길어진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우울 시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푸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격이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최대한 안 하고 푹 쉬는 데 주력하면 에너지가 빨리 차고 다시 올라오는데 우울 시기에 억지로 일어나서 뭘 하려고 하게 되고 하게 됐다가 보면은 에너지 조금 차면 그거 가지고 흩뿌려버리고 조금 차면 흩뿌려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에너지를 흩뿌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조울증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 상담자들도 상당수가 조울증이 뭔지를 모르고 조울증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우울증이 뭔지를 모르고 우울증 상담을 해줘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한테 자꾸 어떻게 조언을 하느냐 하면 억지로라도 일찍 일어나야 된다. 억지로라도 움직여야 된다. 햇볕 봐야지 된다. 뭐 해야 된다. 등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 시기에는 뭐 꼼짝도 하기 싫고 안 움직이고 싶은데 이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너무나 몸이 지쳐서 지금 나무 그늘 아래에서 앉아 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이때는 최대한 앉아서 푹 쉬고 잘 쉬면 다시 에너지가 올라오면 힘이 차면 그때 다시 또 길을 나서면 되는데 이 시기에 억지로 일어나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이 그러면 이렇게 억지로 일어나고 억지로 산책하고 억지로 움직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울이 길어져요. 에너지를 계속 흩뿌리니까. 그래서 우울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울증은 에너지가 고갈된 거니까 무조건 하고 푹 쉬어야 됩니다. 무조건 푹 쉬어야 되고 쉬는 거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쉬는 거에 방해되는 가장 큰게
자기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자기가 자기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해야 되는, 이게 쉬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거죠.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 이거를 당장 멈춰야 된다. 그래서 이 당사자들이 아니야, 괜찮아, 이 말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말이 자기 안에 들릴 때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자기의 실수가 떠오르고 잘 후회되는 일들이 떠오를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아니야, 괜찮아, 이거를 자기 스스로에게 많이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가족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 가족 끊임없이 그런 말을 해줘야 돼요.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우울 시기는 하여튼 어찌됐건 가능하면 꼼짝도 하지 말고 최대한 많이 자고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가 다시 올라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 조증 시기에는 올라왔는 에너지를 최대한 생산적으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시기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울증을 에너지 문제로, 조울증은 에너지의 문제다라고 딱 맥을 잡고 있어야 조증 시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우울증 시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이 길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문제로 파악하십시오. 두 번째로, 조울증은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친밀감의 욕구와 외로움이 큰 문제다. 자, 가족 관계가 좋아야 한다. 가족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 좋은 소속 집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좋은 직장 동료가 필요하고 좋은 종교 집단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피해야 한다. 그래서 과잉 보호, 과잉 간섭, 과잉 의존을 피해야 한다. 원망 생활을 멈추고 감사 생활을 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저도 제 지난 삶을 이 돌이켜보면 제가 기능을 잘하던 시기가 있었고, 제가 기능을 잘 못해서 사고를 많이 친 시기가 있었어요. 뭐에 차이가 나는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제가 인간관계가, 주변에서 가족관계가 안정되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부부관계가 안정되고 등등 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던 시기에는 제 에너지가 선순환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데 전념하고 등등 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제 인간관계가 해쳐졌을 때, 집사람하고 많이 싸우면서 지냈던 시기, 집에 부모님하고, 자랄 때는 부모님하고 많이 싸웠던 시기, 이런 시기에는 제 에너지가 공부하는 데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쪽으로 못 흘러가고 엉뚱한 데로, 다른 데로 흘러가서 사고를 많이 쳤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울증 당사자들이, 앞에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우리 조현병과 조울증이 다 같이 화목의 욕구, 그리고 진실성의 욕구가 강합니다. 거기에다가 조현병은 안전의 욕구가 강하지만, 조울증은, 기본적으로, 조현병은 기본적으로 세상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조울증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자신만만해요. 내가 하면 할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는,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이 욕구가 엄청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 욕구, 성취 욕구.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갖다가 인정해주고 박수쳐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줘야지, 왜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야, 왜 나를 갖다가 그렇게 삐딱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자식을 인정, 우리 애가 정말 괜찮다, 내 안에서 정말 괜찮은 애가 나왔구나 하고 부모가 계속 자식을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면, 이 애가 그 마음이 안정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이게 선순환으로 가는데, 부모가 계속 애를 삐딱하게 보고 너는 어째 생각하는 게 그렇게 엉뚱하냐, 너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그 모양이냐, 어떻게 그 부모가 애를 자꾸 쥐어박으면
쥐어 박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애가 올바른 데에 자가 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과도하게,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몰라주고 인정을 안 해주네? 그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내가 입증해 보이지. 이렇게 되면은, 그때 또 무리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무리수가 나오고, 일을 하더라도 무리수가 나오고,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그냥 좋아서 친하게 지내는 걸 넘어서 겉으로 보여주기식에 잘 지내는 거를 하는 무리수가 나오고, 이렇게 무리수가 나오니까 얼른 겉보기에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나 보다, 제가 일을 열심히 하나 보다, 제가 인간관계가 참 좋은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모래 위에 사상 누각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쓸데없는. 이렇게 되니까 뼈 빠지게 열심히 하면서 한순간에 나중에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모가 애를 못마땅해하고 시원찮게 보면 이때부터 애는 무리수를 쓰기 시작하고,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영삐딱하게 보고 못 믿어하면 그때부터 무리수가 나오는 것이고, 마찬가지 애인 관계에서 이게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리수가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애들은 조울증이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때에 이게 잘 가는 거지. 절대로 자기 원하는 거를 포기하고 상대가 원하는 데 맞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이게 삶이 망가져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튼 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울증 당사자들에게 무척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걸 제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특히나 관계가 좋아야 될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게 이게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당연히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화목의 욕구가 강하니까 그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 자식 관계가 안 좋다. 반드시 탈이 난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안 좋다. 탈이 난다. 애인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안 좋다. 탈이 난다. 하는 거예요. 직장의 동료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안 좋다. 탈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탈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가족 관계가 좋아야 한다. 가족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좋은 소속 집단이 필요하다. 좋은 직장 동료, 또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니고, 절을 다니면 절을 다니는데, 좋은 종교 집단, 좋은 집단에 속해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때부터 이 에너지가 선순환으로 가는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항상 보여주기식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항상 공부를 해도 보여주기식의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학에 진학하는 대학의 학교나 학과를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하고 싶은 학교나 학과를 택하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보여주기식으로 학교나 학과를 택한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피해야지 되고, 과잉보호, 과잉간섭, 과잉의존을 피해야 된다. 자, 이게 이거하고 관계해서 부모님이 우리 조울증을 지닌 애들을 돌볼 때 매우 유의하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 부모님이 들어서 자꾸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왜냐하면 조울증인 애들이 종종 사고를 쳐서 곤경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무리수를 쓰기 때문에 사고가 되는 거예요. 보여주기식으로 목표를 잡고, 그 사상 누각식으로 모래 위에 집 짓기 식으로 갔다가 뭔가를 기를 쓰고 열심히 하니까 결국은 열심히 했던 만큼 나중에 사고의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부모님들이 보기에 안타깝고 하니까 그걸 대신 해결해 줄라 한다. 또 자꾸 그렇게 사고들을 쳐대니까 미리부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막아주려고 한다. 부모님들이 이런 게 발동이 되기가 쉬운데, 그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풀려가는 게 아니라 더 점점 꼬여가요. 부모님이 해결해주면 해결해줄수록 애의 사고치는 규모는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고요. 부모님이 미리부터 시작해서 막아주려고 다 대신 해서 해주는 만큼 본인은 하나하나 세상살이를 배워나가야 될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만 들지 그 나이에 걸맞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걸 못해서 사고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조울증인 애들을 키우실 때에는 부모님께서 지 인생과 내 인생을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켜봐야 될 때는 지켜만 봐주는 것. 지하고 내하고 일정한 선을 딱 긋고 지켜봐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돈에서 선을 딱 긋고 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푼돈은 주되 목돈은 잠거라. 잘못하면 사고를 많이 치니까. 그래서 돈에도 그렇고 모든 거에서 지 인생과 내 인생을 딱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조울증 당사자들을 대할 때에는. 그래서 지 인생과 내 인생을 딱 구분하고 지 인생에 대해서 계속 박수 쳐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 뜻대로 살아라. 대학의 학과를 어디로 가야 될지 부모가 관여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관여하면 달라요. 대학의 학과를 어디로 갈지 또는 뭐 그래서 학교 다닐 때에도 학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부모님들 중에는 자식을 위한다고 심지어는 대학에 막 다닐 때 과제물도 부모님이 대신해주고 발표 준비 PPT 같은 거 준비하는 거 부모님이 막 대신해주고 이거 전부 다애 망치는 길이에요. 애를 도와주는 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사상 누각처럼 모래 위에 자꾸 집을 짓는 것처럼 이 현상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점점 문제가 더 커지게 되고 사고를 칠때 사고의 규모가 커지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해야 될 거를 못 배워서 결국은 점점 무능력해지는 겉만 부품한 실제로 내실이 없는 그래서 자기 인생이 감당이 안 되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조울증의 제일 큰 문제가 겉만 부품한 게 이게 조울증인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예요. 항상 과대포장돼 있거든요. 공부에서도 과대포장이 돼 있고 일에서도 과대포장이 돼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과대포장이 돼 있고 조울증은 항상 이 부품한 게 문제예요. 부품한 데다가 안 그래도 부품한데 계속해서 이걸 부품한 거를 더 부품하게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향이. 그래서 옆에서 거들어주면 안 된다. 관여하면 안 된다. 지가 깨질 땐 깨져야 되고, 이 부품한 게 쪼그라들 땐 쪼그라들어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자기가 무리수를 사용하지 않고 결국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하는 데 집중하고 하니까 내실이 다져지는데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게 되면은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 공부를 하고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진짜로 의미 있는 인간관계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실이 다져지고 뭔가 토대가 다져져 가는 쪽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면 주변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자신의 욕구에 집중해요. 진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알아서 진짜에다가 에너지를 투자하니까 이때는 노력하는 게 하나하나씩 쌓여가는 그래서 이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게 되는데, 이게 주변 사람과 인간관계가 안 좋을 때는 진짜에다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여주기식에다가 투자를 하니까, 부품한 거에다가 이거를 투자를 하니까, 이게 내실이 다져지질 않죠. 공부를 해도 공부가 내실이 다져지질 않는 거고, 일을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뭐가 겉으로 부품한 것만 자꾸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도 그렇고, 겉으로 자꾸 부품한 이벤트나 하려 하고, 겉으로 부품한 걸 하려 하지, 진실된 인간관계를 맺는 노력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이게 가서, 이게 전부 다 소용없는 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 기반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관계가 조울증 당사자를 도와주고 싶다면 부모님도 자식하고의 관계가 정말 진실된 관계인가를 되돌아봐야 돼요. 이게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 이게 충족이 돼야 돼요. 진실성의 욕구와 화목의 욕구가 충족이 되게 되면은 인정 욕구, 성취 욕구가 발동이 되더라도
무리수로 발동이 안 된다고요. 딱 적당한 정도로 딱 지가 진짜로 인정받을 거 인정받으려고 진짜로 성취할 거 성취하려고 하는데 화목의 욕구와 진실성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 인정 욕구와 성취 욕구가 부품하게 작용해서 겉으로 뭐 보여주기식의 공부를 하고 보여주기식의 일을 하고 보여주기식의 인간관계를 맺는다. 겉보기 얼른 봐서는 뭐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애가 괜찮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허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울증 당사자를 도와주고 싶으면 부모님하고 자식하고의 관계를 잘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냐? 진실된 관계냐?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냐? 아니면 겉으로만 서로 위해주는 척하고 지금 이러고 지내는 관계냐? 이걸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를 믿어주고 박수쳐주는 이 관계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가 못 믿어와서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지금 대신 챙겨주려고 하고 있지 않나?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를 못 믿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대신 챙겨주려고 하게 되다가 보면은 대신 챙겨주는 게 도와주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방해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가 학습해야 될걸 학습을 못하게 방해하고, 지가 스스로 책임져야 될걸 책임을 안 지게 계속 면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치는 규모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절대로 대신해주는 게 지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미리미리 막아주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내 인생과 지 인생을 딱 구분해서 지 인생 열심히 잘, 내가 지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 것. 진생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박수만 쳐주는 것. 이게 조울증 환자를 잘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다음번 강의할 거는 이제 주요 문제 영역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야 된다 해서 수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돈 관리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음주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기타의 충동 조절 문제들에서 분노 조절 문제, 폭언 폭행 문제, 이성관계 문제, 충동적인 이성관계, 물란한 성행위 뭐 이런 문제들이 흔히 있을 수 있고요. 충동적인 방식의 일 처리 문제, 그 다음에 일 중독, 그리고 기타의 중독 행동들, 도박 썼던가요? 도박에도 흔히 빠지고 신흥 종교에 몰입하고 기분. 이런 것. 그 다음에 지나친 성취욕과 자신감, 자기과시의 문제. 그래서 잘난 척한다, 타인을 무시한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훈계를 한다, 자녀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 자살 충동, 자살 시도의 문제들. 그런 하여튼 이런 문제 영역들에 대해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촉발 자극을 잘 파악하고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울증을 하늘이 주신 선물과 축복 강점으로 인식해야 된다. 매일의 생활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 내지는 영성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번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강의는 이대로 끝내고요. 제가 강의를 너무 오래 하는 바람에 지금 질의응답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질의응답을 해야 되겠네요.